굿모닝 비트코인. 10월 28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네, 현시각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상승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 반등에 성공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시간 월요일, 현지 시간 일요일도 이 상승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가격을 살펴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암호화폐들 모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중국 프로젝트들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론이 17%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오가 29%, 온톨로지가 49%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더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오늘 장에서는 내리는 종목 찾기보다 오르는 종목 찾기가 더 쉬운 모습이고요. 자, 100위까지 봤을 때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코인들도 꽤 눈에 띄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BKX, BT, 엘뱅크가 1, 2, 3위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고, 4위의 P2P, B2B가 148% 거래량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5위부터 9위까지 24시간 거래량 소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비싸움 같은 경우는 거래량 순위 39위에 올라와 있고요. 업비트는 4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빗썸에서도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중국발 프로젝트들 퀀텀 26% 급등하는 등 여전히 빗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4%, 이더리움 2%, 라이트코인 6%, 이오스 7% 등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로 가보시죠. 업비트에서는 우선 상승률 일주일 순위를 좀 보시면요, 온톨로지 61% 강세입니다. 네오 51%, IOST, 디마켓, 퀀텀이 자 나란히 3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승률이 높은 암호화폐로 올라와 있고요. 매수 체결 순위 1위는 크립토닷컴, 2위는 아이콘, 3위는 왁스, 4위 비트토렌트, 5위가 코스모스입니다. 이제 가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1114만 5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거래량은 제일 많고요. 그 뒤를 잇고 있는 게 리플과 트론입니다. 트론 14%, 퀀텀 22%, 네오 20% 오르는 등 업비트에서도 중국 프로젝트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 그 프로젝트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발언 때문인데요. 이제 오늘장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에 비트코인을 상승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 주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시면 좀 미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200달러 이상으로 뛰어 올랐고, 메가피가 예상했던 예측, 강세를 크게 보일 것이라는 200만 달러 예측이 그다지 이상하지는 않아 보였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비도 2021년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약 1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1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한 주의 수익이 단숨에 날아간 건 500달러 이상 하락하면서 7,500달러가 나타나던 주 중반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속도 하락, 양자
컴퓨터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죠. 그런데 주말 사이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 10분 만에 13%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매우 빠르게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주 중반 급락으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우선 벡트의 선물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 하락과 동시에 선물 거래량이 늘었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벡트의 커스터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가격도 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구글이 시카모어 양자 컴퓨터 칩으로 퀀텀 우위, 즉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 300만 비트코인이 2초 만에 채굴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 가운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놨다라는 평가가 주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 한 주를 보냈죠. 현지 시간 목요일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다시 만 달러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9,569달러 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비트코인의 이런 갑작스런 급등을 앞두고 강세론자들은 앞으로 몇 년간 비트코인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 있고요. 플랜B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되풀이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쇼트 스퀴즈가 원인이라는 것인데요. 쇼트 스퀴즈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이 쇼트 포지션을 커버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주식을 사야만 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쇼트 스퀴즈가 나타날 경우 보통은 자산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기 마련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쉽게 가격이 변할 수 있고 비트코인 거래량은 최근 고래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시리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량은 하루에 2억 달러 이하로 떨어져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최고 40억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서 20배나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한 것은 벡트 선물 거래량만 1,156건을 하루 동안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지난달 말 만 달러 고점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벡트의 부진한 거래량 이었는데 벡트의 부진한 거래량이 일단 지금은 조금 잦아드는 모습 연출되네요. 라이트코인이 2019년 8월, 올해 8월 반감기 이후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스트의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비트인포차트.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8월 이후 라이트코인의 해시율은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채굴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인데요. 시총 6위의 라이트코인에 대한 채굴자들 네트워크를 집단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반감기가 희소성에 도움을 줘서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라이트코인 채굴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결국 다른 암호화폐로 채굴자들이 갈아탄다는 것을 의미하고 라이트코인의 채굴 수익성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라이트코인은 지난 22일 여러가지 업그레이드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 제안을 GitHub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투명성과 보안을 동시에 잡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블민블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선안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이런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해시율 급락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적색 경보가 켜졌다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캐시 오늘장에서 다른 암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자 소식도 조금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자 먼저 비트코인 인스테이 기사입니다. 해시레이트의 50%를 장악한 한 명의 채굴자가 있다라는 소문인데요.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블록 이상을 한 채굴자가 채굴을 했다는 것이죠. 보안 위험 때문에 상장 폐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안토폴로스도 주목을 받았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 채굴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주장을 했고요. 한 채굴자가 현재 채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꼭 우려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니지만요. 채굴자 한 명이 절반 이상의 비트코인 캐시 블록을 채굴한다는 것은 사실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현재 통계에 따르면 이 채굴자가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전체를 좌지우지 인수하려고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요. 만일 진짜로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고 위험 요인이 있다라는 분석이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OKEX가 클레이튼과 협력한다는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막대한 사용자와 전 세계 100개 나라의 사용자 기반을 갖춘 OKEX의 협업 보도가 나온 건데요. OKEX에 따르면 OKEX는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에 기여하고 블록체인 공간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와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클레이튼은 기업 고객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OKEX는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에 대한 보편적인 운영 표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글로벌 자기 규제기구 SRO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이 대중들 사이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채택에 어떤 영향을 상호간에 미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11월 말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0.26% 오른 8,687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현물에서 비트코인 현재 9,555달러 기록하면서 만달러 문턱까지 왔습니다. 자,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시원하게 상승하고 있는 월요일장 뉴스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